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요즘은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 또 온라인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동화 속 주인공도 책을 너무도 사랑하는 친구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색달라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책 먹는 여우.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했어요. 좋아해도 아주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소금 한 줌 툭툭, 후추 조금 툭툭 뿌려 꿀꺽 먹어 주었죠. 이렇게 여우 아저씨는 책에서 지식도 얻고 허기도 채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먹어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하루에 적어도 세 끼는 먹어야 했는데 책값이 좀 비싼가요? 가난뱅이라 책은 마음껏 살 수 없는 여우 아저씨는 벌써 가구들을 모두 전당포에 맡겨버렸답니다.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거라고는 책상 하나, 낡은 침대 하나, 간닥거리는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뱃속에 책을 쏙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먹고 싶은 마음도 쑥쑥 더 자라났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가 누군가요? 꾀쟁이로 유명한 여우잖아요. 아저씨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건물을 눈여겨보아두었답니다. 그곳에 있는 책장들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있었어요. 아저씨가 어릴 적부터 단골로 다녔던 기리모퉁이 서점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나 많은 책들이 있었죠. 그 건물에선 구수한 종이 냄새가 솔솔 풍겨왔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방들마다 책으로 가득 찬 많은 책장들이 가지런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맛있겠어, 맛있겠어. 여우 아저씨는 쩝쩝 입맛을 다셨죠. 이곳에선 공짜로 책을 빌려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 아저씨는 매일매일 도서관에 갔답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 걸 찾으면 가방에 쓱 집어넣고 집으로 왔죠. 여우 아저씨는 꽤 오랫동안 도서관 나들이를 다녔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사람들이 누군가 책을 갉아먹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사서도 많은 책들이 침에 흠뻑 젖어있는 것을 보았죠. 침에 흠뻑 젖어있는 책에서는 역겨운 짐승 냄새가 나지 뭐예요. 게다가 어떤 책들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답니다. 사서는 왜 그런지 꼭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죠. 사서는 어쩐지 여우 아저씨가 수상쩍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우 아저씨는 빌려간 책을 아직 한 권도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사서는 여우 아저씨의 행동에 샅샅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서는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어요. 글쎄, 여우 아저씨는 먼저 지리책 몇 권을 킁킁 냄새 맡아보곤 역겹다는 듯 도로 책장에 꽂았죠. 그 다음 러시아 문학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겼어요. 거기서 특별히 멋진 책을 뽑아들더니 번개처럼 빠르게 소금과 후추병을 꺼내 휘리릭 신나게 휘파람을 불며 책에다 톡톡 양념을 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숨을 고르며 뜸을 들인 뒤에 덥석 책을 물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책의 표지와 독서 카드까지 몽땅 먹어 치웠어요.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였죠. 아저씨가 다른 책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하자 숨어있던 사서가 확 튀어나왔답니다. 책을 먹다니! 당장 그 주둥이를 우리 책에서 떼지 못해요? 아이쿠, 깜짝이야. 놀란 여우 아저씨는 입속에 든 종이 조각들을 얼른 삼키면서 그 커다란 눈으로 사서를 쳐다보았어요. 아저씨의 순진한 표정은 누가 봐도 가슴 찡할 정도였죠. 책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선은 으름장을 놓으며 여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출입 금지예요. 여우 아저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나버린 거죠. 읽을 것도 먹을 것도 구할 데가 없어진 불쌍한 여우 아저씨.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지는 광고지라든가 공짜 생활정보신문지를 먹으며 겨우겨우 버텼답니다. 그런 음식만 먹은 여우 아저씨는 마침내 소화불량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곱던 털도 점점 윤기를 잃어갔죠. 얼마나 책이 먹고 싶었던지 여우 아저씨는 밤마다 꿈을 꾸었답니다. 6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 나오는 꿈을 말이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뱃속에선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우 아저씨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뚱뚱이 할머니한테 털모자를 빌렸어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방을 메고 아저씨는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길 모퉁이 서점을 향해. 서점에 도착한 여우 아저씨는 문을 화당 박차고 들어가 외쳤어요. 선들아, 이건 장난이 아니다. 당장 내 가방에 책을 넣어라. 헛된 짓을 하면 엉덩이를 물어줄 테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서점 주인은 얼른 가방 가득 책을 채워주었죠. 두꺼운 책들로 가방이 채워지자 여우 아저씨는 서점을 나왔답니다. 이렇게 무거울 수가. 다음번에는 식품점에서 손수레를 빌려야겠어. 여우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우 아저씨는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 책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책을 개걸스레 먹으려는 순간 띵동 초인종이 울렸죠. 당신을 체포하겠어. 하마처럼 배가 불룩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책을 훔치는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그 강도가 여우 아저씨라는 걸 알아보았던 거죠. 뚱뚱이 할머니 털모자를 썼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여우 아저씨는 사정을 늘어놓고 100번, 1000번, 아니 수십만 번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범죄는 범죄요. 경찰관을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아저씨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이제 여우 아저씨에겐 물과 빵밖에 없었어요. 읽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죠. 독서 절대 금지라는 벌이 내려졌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죠. 난 사흘하고 반나절도 더 살지 못할 거야.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꼭 그럴 것만 같았죠. 그때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교도관 빛나리 씨를 꿰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종이와 연필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종이에 글을 썼죠. 마치 연필에서 생각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글을 쓴 종이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종이가 감방에 가득 차서 잠잘 자리도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저씨는 누울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조금도 쉬지 않고 글을 썼거든요. 2주일 후 드디어 책이 만들어졌답니다. 무려 923쪽이나 되는 책이었어요. 두툼한 햄덩어리 같군. 여우 아저씨는 벌써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빛나리 씨도 뛸 듯이 기뻤답니다. 차를 날라다 주며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살짝 엿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빛나리 씨는 연필도 뾰족하게 깎아주는 훌륭한 조수 노릇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우 아저씨는 감사의 뜻으로 빛나리 씨에게 제일 먼저 책을 보여주었죠. 빛나리 씨는 이틀 동안이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다 읽고 나서 빛나리 씨는 깨달았답니다. 이 여우 굉장한 작가인걸?
얼마나 감격했는지 빛나리 씨도 하마터면 종이를 뜯어먹을 뻔했답니다. 빛나리 씨는 어딘가를 들려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여우 아저씨는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책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무럭무럭 솟았죠. 그러나 빛나리 씨가 종이 뭉치를 들고 나타났을 때 아저씨는 너무나 좋아서 팔짝팔짝 공중제비를 넘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너무 행복했어요. 쩝쩝거리며 책을 먹는 동안 빛나리 씨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소설의 멋진 말투와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결말에 자기가 얼마나 감탄했는지를요. 여우 아저씨는 먹으며 듣고 또 들으며 먹었어요. 여우 선생, 당신 소설을 진짜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서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책 말이오. 교도관 빛나리 씨가 말했어요. 서점이라는 말에 여우 아저씨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빛나리 씨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답니다. 뭐, 저야 뭐. 여우 아저씨는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주둥이를 닦으며 말했어요. 빛나리 씨가 들렸다 온 곳은 바로 복사 가게였어요. 그 책을 전부 복사해 두었던 거죠. 빛나리 씨는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렸답니다. 여우 아저씨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7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베스트셀러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을 말한답니다.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져 극장에서도 상영되었죠. 여우 아저씨 입맛에 영화 필름은 별로 맞지 않았지만 영화도 훌륭한 예술이죠. 여우 아저씨는 문학에서 이룩한 업적을 인정받아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여우 아저씨의 지난 일을 이러쿵저러쿵 둘추지 않았죠. 여우 아저씨는 이제 대단한 부자가 돼서 책이라면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쓴 책들이 특별히 맛있었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답니다. 다만 왜 여우 아저씨의 모든 소설엔 언제나 소금 한 봉지와 후추 한 봉지가 들어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들만의 비밀이니까요. 책을 읽는 것도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한 여우 아저씨가 결국은 본인이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죠. 여우 아저씨가 책마다 소금과 후추를 뿌려 자기만의 스타일로 책을 먹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책을 읽을 때 나의 생각을 양념으로 넣어서 책을 감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